여기서 잠깐! 이왕 명장님을 찾아왔으니 자동차 정비 관련 꿀팁을 들어볼까요? 자, 이 썬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 신문지 한 장이면 끝날 수 있어요. 이거를 차의 뒷좌석, 여기 햇빛 많이 노출되죠? 여기에 온전히 다닌다든가 아니면 앞에, 아니면 뒤에 시트에 사람이 안 타는데 갖고 다녀보세요. 만약에 이 색깔이 이대로 유지하고 있다, 썬팅지는 좋은 거죠. 근데 이 색깔이 짧은 시간에 노랗게, 누렇게 됐다, 빨리 노랗게 될수록 그 썬팅지는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면 색깔만 까만 거지 썬팅지 역할은 하나도 못한다. 자외선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가 됩니다.